안녕하세요. 프로 기록라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이 카네이션 책갈피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엄청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난이도입니다. 이 책갈피는 이렇게 책 사이에 꽂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귀엽죠?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양말목을 두 줄이 되도록 감아주세요. 이 초록색 양말목에 빨간색 양말목을 쏙 집어넣습니다. 앞에 고리가 작고 뒤에 고리가 크게 전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오른손을 헐겁게 잡으면 얘가 쉽게 빠지겠죠? 근데 오른손을 위로 바짝 이렇게 잡아 올리면 잘 빠지지 않겠죠? 이중뜨기를 할 때는 항상 왼손으로 잡을 때더라도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바짝 잡아주면 좋습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빨간색 양말목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 후에 오른손 엄지검지를 앞에 고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줄을 잡아서 살짝 빼서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줍니다. 이 상태로 오른손으로 이 초록색 줄을 넘겨받아 팽팽하게 잡아주세요. 이 빨간색 손은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 뒤에 양말목을 이렇게 잡아당긴 후에 뒤에 이 큰 고리를 꼬아주세요. 그리고 얘를 새로운 양말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초록색 양말목 뒤로 가게 해주세요. 또 고리가 두 개가 되었죠?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 잡고 쭉 빼주세요. 그러면 양말목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초록색 양말목 뒤에 빨간색 양말목이 가도록 해서 고정.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오른쪽 줄 잡고 살짝 당기기. 이 상태로 손가락 걸어놓은 이 상태로 넘겨받고 뒤에 있는 고리를 쭉 잡아당겨서 크게 만들어준 후에 반바퀴 꼬아준다. 그리고 얘를 새로운 양말목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초록색 양말목에 이렇게 뒤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를 잡고 뺀다.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얘를 잡아서 빼고 뒤에 있는 고리를 잡아당겨서 꼬아서 다시 걸어준 후에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를 잡고 뺀다. 자, 전 이렇게 한쪽으로 빨간색 양말목을 몰아주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오른쪽 고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있는 고리 잡고 빼고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있는 고리 잡고 빼고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있는 고리 잡고 빼고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이 상태에서 초록색 줄 중에 한 줄만 잡아서 당겨주세요. 너무 바짝 잡아당길 필요는 없어요. 이 초록색 양말목에 마지막 고리를 쏙 넣어주세요. 사실 이렇게만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완성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첫 코로 돌아와서 첫 코는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살짝 넣은 후에 꼬아줍니다. 그리고 엄지검지 넣어서 여기 이게 한 코의 뒷줄만 잡고 살짝 빼고 엄지검지 넣어서 뒷줄만 잡고 살짝 빼고 뒷줄 잡고 살짝 빼고 뒷줄 잡고 살짝 빼고 뒷줄 잡고 살짝 빼고 얘까지 해주셔야 돼요. 뒷줄 잡고 살짝 빼고
하고 다시 이 초록색 양말목에 쏙.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초록색 양말목 두 개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준 후에 여기 가운데로 쏙 집어 넣어주세요. 두 개 다. 길이가 비슷하도록 해준 후에 이 양말목을요, 이렇게 벌립니다. 벌려서 지금 걸어준 이 초록색 양말목 뒤로 보내요. 그리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매듭. 매듭은 한 번만 지어줘도 되고 두 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실밥을 잠깐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간단합니다. 세 갈래 닦기, 머리 따을 때 하는 그 세 갈래 닦기를 할 건데요. 양말목 두 개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따주세요. 이 두 줄은 그냥 한 줄처럼 모아서 따주도록 할게요. 머리 따듯이 그냥 따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따지면 양쪽에 양말목 하나씩을 가지고 묶어주세요. 그냥 불안하신 분은 한 번 더 묶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묶었다면 잘라주세요. 이렇게 카네이션 책갈피 완성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